자, 먼저 그 코로나19, 영어로는 그냥 코비드19라 그러죠.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존스 하퀸스 대학이 그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아마 곧그 900만 명이 넘을 것 같고요. 사망자도 거의 50만 명 가까이 지금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 전체 치사율이 한5.3% 정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한뭐2.2% 내지 2.3% 굉장히 잘 방역을 하고 막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 이번 그 코로나19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잘 아시겠죠? 과거의 흑사병 거의 2세기에 걸쳐가지고 약한 2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두 또 거의 뭐한 세기를 그 치솟겠고 약한그 3천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특징들을 보시면 점점 더 감염병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짧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스페인 그 독감이 지금 일어났었고요. 근데 지금 그 코로나19의 특징이 뭐냐? 바로 지금 심각한 경제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는 감염률이나 치료 기간, 잠복기는 긴데 치사율이 낮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했는데 이번 코로나19는 치사율은 낮고 감염률이 높고 사회가 봉쇄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아주 독특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달에 OECD가 발표한 경제 전망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세계 전체가 하나 마이너스 한6%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OECD 국가가 한 7.3%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이 코로나 확산이 현재에서 두 번째 그 다시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한 부분입니다. 아마 그 더블 히트라 그래가지고요. 다시 그 2차 확산이 가해지면 한뭐 세계 경제가 한 마이너스 7.3%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한 1.2% 정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고 그 2차 히트가 더블 히트가 오면 한 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이 제일 마지막에 가 있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한국이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 가장 방역 그리고 국가적 그 대응을 잘하고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 점입니다. 그 이런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경제학 자본론을 쓴그 토마스 피케티죠. 뭐로 유명합니까? 최근에 바로 기본소득, 그 기본자산이란 그 단어가 많이 지금 그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출발을 평등하게 해야 되고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국가들도 일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어떤 면에서 기본소득을 조금 지불한 거죠, 보면. 이렇게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적인 그 변화들, 경제 변화들, 일자리 문제가, 산업 경제 문제가 바로 이러한 그 피케티가 다시 유명한 그 경제학자로 이러한 철학이 지금 다시 적용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상황들입니다. 자, 이러한 그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사회 경제적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산업 생산 지수입니다. 세계 전체가 이렇게 갑자기 지금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아울러 그 요거 3개고요. 요게 바로 그 중국입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들도 계속 그 산업 생산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잘 아실 겁니다. 그 V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U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블 딥 W 형태로 갈 것이냐 해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U자형 내지는 W자 그러니까 더블 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의 전망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식음료, 반도체, 통신, 뭐그 미디어 게임 이쪽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고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글로벌
그 GVC의 역량, 공급망이 교란되고 그 대면 서비스 위주의 업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간다. 그리고 지금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들이 그 굉장한 재정 지원들을 하고 있죠. 기업의 자금 시장이 위축되는 부분이라든지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역량으로서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국의 그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바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국가 전략적으로 고려했던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체 자국주의, 자국 생산 위주로 가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 같은 수출 위주의 국가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바로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자는 부분이죠. 아울러 사회경제적 영향으로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가장 많은 그 코로나19로부터 그 영향을 받는 직업군이 바로 스킬이 낮은 스킬, 그리고 대체로 한 만 불에서 4만 불 사이의 직종입니다. 즉 뭐 소매상이라든지 그 숙박업 그리고 식당업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그 사회적 갈등, 뭐 사회적 시위, 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코로나19가 가져온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격차, 갈등의 확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저소득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많은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지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그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앞으로 세계는 BC, 비포 코로나와 AC, 애프터 코로나 시대로 바뀔 것이다. 그 세계는 평평하다로 가장 유명한 그 컬럼니스트죠. 그 토마스 프리드만이 그 얘기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그 키신저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세계 질서가 이제 완전히 바뀔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가정, 건강, 그리고 심지어 정치, 또 사랑, 뭐 섹스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최근에 가장 유명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홈루덴스라는 용어입니다. 그 격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봉쇄가 일어나자 이제는 가정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홈루덴스족이 지금 많이 지금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루덴스족이 스스로 그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게임을 하고 비디오를 보고 또 책을 읽고 또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바로 바로 Z세대의 그 부흥입니다. 뭐 XY, 뭐 G세대 이렇게 지금 얘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러한 Z세대의 경우는 디지털 네이티브라 그럽니다. 바로 출생 때부터 보통 그 2000년대 탄생한 그 사람 그 베이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디지털 원주민이라 그럽니다. 그 실제로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계속 그 접했고 자유자재로 좀 쓰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는 주로 고립돼서 스스로의 어떤 그 앱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SNS의 문제라든지 또한 그 활동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세대를 가리키죠. 이 세대가 지금 부흥하고 그 이 뜨고 있다는 거죠. 문화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새로운 뉴 노멀, 바로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했을 때도, 시기가 도래했을 때 뉴 노멀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정상 상태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코로나19가 또 가져온 새로운 변화가 결합돼서 또 다른 뉴노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즉 비대면을 통한 물품의 구입과 사용, 그리고 재택근무.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그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메가 트렌드로서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위험이 일상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연결 초지능화가 지속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 가치에 대한 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깨끗해진 지구와 같은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과거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집적화를 주장을 했죠. 최근에 와서는 이제 효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성, 분산화, 그리고 그 리던던시라고 그러죠. 여분의 유지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흐름, 가치의 흐름들이 변화가 있고요. 또 아울러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민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핵심 부분도 바로 그 산학연관 공조, 민관 공조입니다. 그 부분이 없었으면 아마 이렇게 그 모범적인 국가로 지금 세계가 지목하는 형태 그까지는 가지 못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변화들이 지금 그큰 메가 트렌드 변화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행태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언택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요. 이제 비대면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리고 건강과 환경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요즘 많이 또 나오는 얘기가 바로 unmanned, 바로 사람이 없는 무인 그 솔루션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온라인 시장 확대로서 오히려 득을 많은 이익을 그 가져간 기업들이 바로 글로벌 뭐그 ICT 기업들입니다. 아마존이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아마존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한 44조 원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바로 온택트 문화입니다. 이게 뭐 온컨택트죠.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지금 그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그 꼽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방방콘입니다. 아시죠, 대문들? 최근에 아마 중년 분들도 이 BTS 그 아미에 가입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이 주는 또 메시지가 굉장히 많고요. 아마 최초로 이 그 방에서 즐기는 그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라 그래가지고 이틀 정도를 했었는데 대기록을 낳았습니다. 약 한 그 100분 그 공연 시간에 난 수익이 한 250억 정도 넘어갈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앞에서 잠깐 제가 뭐 그 G세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이런 인터넷 커넥터와 관련해가지고 나타난 현상들이 이제는 바로 일과 교육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인터넷에 연결됐다는 부분이죠. 기타 뭐 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같이 결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무인 솔루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법 유명해진 그 기업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블루오션 로보틱스입니다. 바로 그 무인 살균 로봇입니다. 지금 뭐 병원이라 이거 그 다 대한민국 경우 보면 사람이 가서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소독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UV 그러니까 그 자외선을 통해서 병원이나 여러 사무실을 살균하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자동 정지하는 이게 아마 한 대 한 1억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로보틱스 기술과 ICT 기술을 결합하면 이런 새로운 또 하나의 그 제품 산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품 운송 자율 그 로봇인 레오틱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R2 뉴로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요국의 대응입니다. 지금 엄청난 돈을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다 보니까 많은 재정 지원들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죠.
미국 경우는 요거는 그 3차 재정 지원만을 가리킵니다만은 지금까지 약 한 4차에 걸쳐서 한 2.9조 원 정도를 아 9조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얼마 되겠습니까? 약 한 3조 달러 그러면 3,600조죠.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과학 기술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뭐 그 케어스 액트 요거 3차 재정 지원입니다. 4차 까지 걸쳐가 지금 법안에 한 2.9조 달러 지금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백신 치료제 개발하고 또 재미있는 형태가 글로벌 데이터 공유하고 연구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은 슈퍼컴을 활용해서 산학연구관 지금 그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건 그 미국의 그 1차 재정 지원, 2차, 3차, 4차까지 나타난 부분입니다. 아마 1차 지정의 그 재정 지원에 이러한 그 백신 치료제 그리고 관련 보건 관련된 기관 지원이 메인이었다 그러면 2차, 3차, 4차로 갈수록 이제 기업 지원, 생계 지원 뭐 이런 경제 문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유럽 국가들로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공 R&D 증가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 관련된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을 그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경우도 바로 그 슈퍼컴과 빅데이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그 이쪽 그 분야의 역량을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경우는 그 데이터 공개 정책을 좀 강화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주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뭐 이런 긴급 그 경계 대책 예산 초과 편성했다든지 마스크 문제 또 이와 관련된 뭐 연구개발이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 경우는 그 굉장히 많은 R&D를 그 GDP 대비 한 2.5% 수준까지 높이겠다. 이게 바로 중국 제조 2호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거의 마쳐가는데 마지막 이걸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로 피트 드러그 유명한 그 학자시죠. 경영학자, 경영전략자죠. 바로 이러한 어려운 혼란의 시기에 가장 위험한 건 뭐냐. 혼란 자체가 아니고 과거의 사고,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대처하는 그러한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같은 학습의 기회, 학습의 장을 좀 자주 마련하시고 지금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로직과 방법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조금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그 경북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